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늘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비핵화 문제 5번으로 들어가 있고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영욱 기자, 이 남북 정상 일단 내일 백두산부터 간다고요? 네, 남북정상이 내일 아침 일찍 백두산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하고 문 대통령이 받아들여 성사됐습니다. 두 정상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한 양강도 삼지연공항까지 1시간 정도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항공기로 갈지 김 위원장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백두산은 북한에서 김정일의 출생지로 선전하며 혁명의 성지로 숭배하고 있어 문 대통령 방문 시 북한이 이를 선전용 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이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 한번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오전 백화원 초대소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들이 보는 가운데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조치도 추가로 취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여기에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시 하겠다는 이런 단서가 붙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내에 서울 방문을 약속했고 양측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군사 분야 합의서는 따로 나왔죠? 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육해공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상대를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들은 시범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도 비무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서해 우리 측 덕전도와 북측 초도 사이, 동해의 남측 속초와 북측 통천까지의 80km 구간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일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던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능라도에서 집단 체조 공연인 빛나는 조국을 관람합니다. 이 자리에서 15만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1분에서 2분 정도의 인사말을 할 예정입니다. 빛나는 조국 역시 북한 체제 우월성과 정당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오늘 공연 내용이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프레스센터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